마음으로 보는 거야, 모든 물건은. 여러분 경매할 때 봐봐. 아, 고가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그게 몇 억씩 가는데, 고 물감이랑 뭐 캔버스 따지면 똑같잖아? 근데 그 마음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물품을 볼 때 사람들은 그거를 눈에 물건으로 본다고 하지만 육체의 눈이 아니야. 무의식이 열린 사람은 특히 마음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팬티를 딱 드릴 때, 어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잖아. 아우, 엄마 빤스 끌고 있다 쓰러진다. 이게 뭐냐면 딱 들으면 다 자기 성을 보는 거야. 성. 남자들 눈에는 여자 팬티가 여자로 보이는 거야. 여자 성. 그걸 뺏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또 이게 들킬까봐 두려움이 올라오고, 여자들은 전부 뺏길까봐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렇지만 또 간택되고 싶잖아. 뺏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막, 그리고 막 그게 수치스러워서 막 미워하고 막 이게 다 올라오는 거야. 성에 대해서. 투사되는 거지. 자기 존재로. 그 남자 팬티를 딱 하면 남자의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봐봐. 여자가 남자 팬티 사고 남자가 여자 팬티 사. 왜 그래? 그건 남자 여자를 사는 거야. 자기 마음에서 그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사려고 할 때 막 떨리고 수치스럽고 왜 그래? 그게 마음으로 그 자기 성을 보는 거거든. 근데 뺏고 뺏기는 에고가 올라와서 이제 그거를 쓰고 그거를 두려워하고 그걸 수치스러워하고 이게 전부 가짜잖아. 근데 그거를 청산할 때 제일 많이 뺏고 뺏기는 에고가 공명하는 게 성이에요. 성. 그리고 성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성, 이성한테 환심 얻으려면. 남자, 여자, 돈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그래서 어제 성하고 돈이 다 뜬 거야. 성이 뜨면서 돈도 같이 떠. 그러니까 금액도 막 올라가고, 그 성을 가지고 싶은 자기 마음과, 그 뺏고 싶은 마음과, 뺏길까봐 두려움이 막 올라오면서, 그것도 숨기는 애고, 그걸 미워서 수치주는 애고, 막 다 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뜬 거야. 그리고 그 막, 목욕 가운 같은 막 이런 거는 벌써 이렇게 그걸 딱 했을 때, 엄마가 좀 많이 입었던 거는 거기 에너지가 실리니까 더 이렇게 좀 그 에너지가 더 많이 도는 거예요. 많이 돌면서 목욕 가운 같은 경우는 그 알몸이 그냥 연상이 되는 거지. 잠재의식에서 그냥 그걸 인식하는 거야. 더군다나 이제 어제 그 잠옷 같은 거 입은 그거는 그거를 사진도 이렇게 올려줬잖아. 사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성이 더 건드려지고 있어. 성이 이제 팬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건드려지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려움 수치가 자극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두려움을 제일 많이 자극하지요. 손발톱도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왜 가끔 보면 뭐 난소나 어떤 장기 같은 데서 혹을 적출했는데 종양 거기를 이렇게 안을 봤더니 뭐 이빨이나 또는 뭐 손발톱이나 이런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러면 뭐 유전인지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두려운 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형상을 만든 걸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 아주 센 아기들은 머리카락이 아주 많거나 아주 적거나 이런 거예요. 다 손톱도 살기가 많이 돌고 그럴 때는 이게 얇아지잖아. 끝에가 그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엄마 그 머리카락 할 때 머리카락 할 때는 이제 두려움이 엄청 올라와서 몇몇 아기한테는 내가 그 두려운 마음 청산하는 아기한테는 그거 받으라고 해서 그 아기들이 또 받았대요. 어제 보니까. 그리고 은방울 같은 경우는 아우 에너지가 화면에서 보통 이렇게 머리카락도 내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보여줄 때 그때는 여기서 볼 땐 여러분 그 에너지가 그렇게 세지 않았잖아. 근데 방송에서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줄 때 되게 셌죠. 그 왜 되게 세냐 하면 카메라는요 자기 관념이 없어. 여러분은 뭘 볼 때 정확하게 못 봐. 자기 관념으로 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좀 더 이뻐 보이고 좋아하는 마음이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 볼 때 좀 더 못생겨 보이고 모든 게 그래요. 거기 있는 파동 마음 에너지까지 정확하게 못 담아서 봐. 근데 카메라는 어때요? 가끔 카메라에 그 피사체 중에 막 에너지체 귀신이 잡히고 하잖아. 그렇지? 그게 뭐냐면 그 이상한 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하는 거를 카메라는 그 있는 그대로 잡거든.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은방울을 보면 더 머리카락이나 은방울 피를 보면 그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니까 더 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방울 같은 경우는 성수치 여자들 자궁이나 남자들 장소장 막 이런데 아래쪽 생식기에 빙의들이 많거든요. 에너지체 관념체들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잘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 들어 직접 건드려주니까 에너지가 세게 돌아서 아마 그거는 수치빈이 청산이 좋을 거예요. 수치가 잘 안 나가고 에너지를 뭉쳐있을 때 직접적으로 건드려주는 역할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피는 존재죠. 그 사람이 존재, 유전인자. 현대과학이 다 발달해도 피는 못 만들고 있잖아.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해랑 엄마가 보여줘서 아마 그 피는 되게 아픔과 사랑과 막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아기는 든든한 보호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픈지만 사랑이 느껴지고 온몸이 징징징징할 거예요. 이렇게 손에 딱 대고 있으면. 목걸이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팔찌나 이렇게 대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걸, 그 물품들을 제가 거의 한 석 달을 막 입고 깔고 자고 뭐 걸치고, 가운 같은 거 거의 노상 걸치고 있었고, 뭐 그 물품들이 다 방에 있으니까 세게 도니까 에너지 때문에 더 많이,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치는데 엄청 세게 치는 거야. 그래서 딴 경매 때는 안 그랬는데 어제는, 그저께부터 제가 엄청 몸치를 했고, 어제는 계속 제가 물건 들고 계속 쉬 이러잖아. 막 밀려오는데 수치와 두려움이, 빼빼말을 보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서 빼꼬빼끼 내고 올라오면 다 버리고, 그게 너무 수치스럽다고 막 계속 공격하고, 수치 올라오는데 그거 인정 안 하고 막 계속 수치 두려움이. 그래서 계속 어제 빼면서 나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이게 잘 에너지가 도니까 재밌어 하더라고요. 원래 성이 제일 재밌는 거야. 이 세상에서 성하고 돈 갖고 노는 게 그게 제일 재밌어서 경매 중에 어제 제일 재밌었죠? 네.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청산되고, 그치? 그래서 우리 가야 하기는 나보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그거 청산 많이. 아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게 에너지 소모가 세요. 속옷 같은 거 착용할 때도 내가 벌써 알고 있잖아. 이게 내게 아니라 이렇게 경매 내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 세게 좀 담겨요. 나도 모르게 담기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담기는 거야. 어떤 아가를 생각하면서 이거 딱 잡으면 그 에너지가 그 아기한테 딱 맞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사랑 주는 거랑 또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같은 거는 제가 너 살아 누구누구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아기 에너지가, 근데 자기들이야 귀신같이 알고 가져가잖아요. 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기 얘기 들으니까 그래, 이게 어제 보니까 빼빼마가 그렇게 올라오고 수치랑 두려움이 그렇게 세고. 그래서 요거를 한 달에 한 번은 못하고 짧으면 두 달, 길면 세 달 정도, 세 달에 한 번쯤 해두면 한 분기에 두 번 정도.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나도 쓰니 거기는 엄청 많이 들어갔다, 성에너지. 그리고 돈관념 청산에도 좋은 것 같아. 돈관념 엄청 올라왔죠. 어제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돈 없는 아픔. 그러니까 혜라 엄마도 그게 좀 남아있나 봐. 마지막에 나는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지. 근데 뭐 말 좀 이렇게 해주다 보면 이게 막 200 이런 거야. 그러면 내가 빨리 끊어 이렇게 이제 민수아가한테 그러면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돈 없는 아픈 아기를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내가 빛나다 나는 이라고 몇몇 아기들이 와서 엄마 아파요 이럴 때 내가 그걸 보는 게 아프고 두려움이, 이게 아직 청산이 덜 됐다는 걸 내가, 그 애고가 올라오더라고. 가난한 백성을 돌봐야 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끝간데 없이 한번 그냥 질르게 해볼 거야. 시원하게 한번 질르게. 어제는 제가 아픔과 두려움이 올라서 흥계했어 민수아기한테. 자꾸 놀래갖고 끊었어. 생각보다 질려서 우리 아기들이 나보다 배포가 큰데? 그래서 내가 얘 이거 저기 지르는 아기들 쓸만하다 공부시켜놓으면 아주 에너지 세겠는데 싶어요. 엄마가 좀 그 아픔을 좀 내리고 청산 더한 다음에 다음에는 한번 달려봅시다. 한번 확 한번 시원하게 달려갖고 확 쏘는 걸 한번 해볼까. 그리고 다음에 경매 때는 이게 특이한 아이템 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헤라 엄마랑 숙박권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한번 숙박권을 해볼까. 한번 자는 거, 같이 한번 자는 거. 자기 베개를 갖고 오세요. 베개만큼은 자기 걸 갖고 와서 엄마랑, 긴 베개 있죠 요새? 긴 베개를 갖고 와.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자고 그걸 가져가면, 그걸 베고 자면 좋아요. 또는 위에 얇은 이불 하나를 들고 오거나. 그래서 친구를 아예 가져와도 좋고, 그래서 같이 거기서 자고 가져가요 자기가. 그러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로 숙박권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제 에너지가 분리가 안 되고 너무 도는 아기는 저랑 얘기도 하고 분리도 하면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침까지 저랑 좀 같이 놀고
하는 숙박권을 한번, 그건 일반 경매에서 한번 합시다. 그것도 야한 경매에서 할까? 그것도 야지. 좀 자는 거니까. 남자도 가능한데. 남자도 가능한데, 여러분 관념만 안 올라오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는데, 남자 아기들이 관념이 올라오겠고, 남자 아기들이 유부남이라면 부인이 관념이 없어야 되겠고, 나를 여자로 보는 아기 같으면 째려보겠고, 스승의 에너지를 받는 데는 남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욕심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 욕심으로. 물질의 메인 애고는 절대 못 먹어요. 왜? 이미 비싼 돈을 넣고 가져갔다는 얘기는 마음을 썼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갖는 거예요. 못 갖는 건 내가 그 정도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못 갖는 거지. 돈이 마음이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식한테 제일 소중하게 여기잖아, 현대인이. 근데 그게 경매에서 마음 비싸요. 비싸게 주고 간 아기는 그 비싼 값을 하는 거야. 마음을 엄청 싫은 거야. 단 거 다 필요 없어. 명품백보다 난 이걸 가지려고 딱 가져갔잖아. 그때 에너지가 발휘하는 거. 마음이야 모든 게. 거저 주는 거 아무 효과가 없어. 여러분 사실 헤라 엄마 머리카락 떨어진 거 이렇게 줄 수 있어. 별 효과가 없어. 마음 에너지를 자기가 실어줘야 되거든 거기다가.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딱 가져간 아기는 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거저 얻어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 자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자기가 쓴 만큼 가져가는 거지. 마음 에너지를 인정한 만큼 쓸 수 있는 거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가 여러분 그런 거야. 빼빼마. 근데 가끔 보면 자꾸 현실에 매여. 이걸 왜 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보라고, 자기 마음을 보라는데. 아니, 저게 뭐 그렇게 비싸요, 자꾸. 그건 자기 관념으로 비싸다, 싸다 분별하고 있고 미움 쓰잖아요. 빼앗긴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뺏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 보려고 되게 수치 주고 싶고, 뭐 저런 걸 저렇게 해. 막 수치 주고 싶고, 또는 너무 무섭고. 막 얘기 쏠려고 하면 손이 떨릴걸? 자기가 하려고 하면 못할걸? 두려운 거야. 자기 그거 뺏으려고 할 때. 또는 뺏길까봐 두렵고 아프고. 손해보는 뺏긴다고 느껴지고 막. 저 반스 한 장이 저거 얼마면 사는데 막 이렇게 막 분별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그 마음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기는 미움 쓰거나 그러면 그거 공부 안 되는 거야. 자기 마음 보려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아니면 안 올라와야 돼. 경매를 보고 편안하고 낄낄 웃어야 되거든. 근데 온갖 마음이 그렇게 출렁이는 건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 그걸 보고 투사하는 거예요. 뺏는다, 뺏긴다 이렇게 보고. 수치스럽다, 두렵다 이게 막 출렁출렁하는 거죠. 자, 경매에 대해서 또 궁금하거나 어제 야경 보고 또 뭐 마음 올라온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어? 많이들 올라왔습니까? 네. 네. 자격 없는 마음. 자격 없는 마음. 가질 자격 없는 마음. 아유, 그럴 땐 질러야 되는데. 하고 나 계속 나도 에너지 뺐어. 너무 차니까. 우리 아기도 두려움 수치가. 근데 한 30분 빼주니까 일반 경매 때도 막 빼줘야 되겠네. 빼주니까 나중에는 재밌었죠. 근데 네. 성하고 돈 갖고 노는 게 이 세상에 제일 재밌어. 그럼 구경도 재밌어. 재밌잖아요. 잘 놀죠. 우리 아기도 진짜 야멸차게 잘 했대. 나중에 내 옷까지 벗겨갔어요. 어제 그거 입었어? 그걸 그게 탐내고 봤어요. 세상이 어차피 마음인 거야, 여러분. 게임인 거야, 게임. 그렇잖아? 그래서 경매 봐봐. 별것도 아닌 뭐. 누가 쓰던 뭐, 이런 거 막 몇 억씩 하고 그러잖아. 그게 마음이라 그래. 엘리자베스 여왕 모자, 뭐, 이거 막. 그치? 자꾸 돈을 싸다 비싸다로 분별하는 아기한테 그게 분별심이야. 싸다 비싸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건데 세상 관념의 잣대에 따라서 분별하면서 싸다 이렇게 느끼는 아기는 뺏었다는 애가 그렇게 느끼는 거고 비싸다 이런 아기는 뺏긴 마음이 보는 거야. 그걸 알아차리지. 마음을 항상 마음을 봐야 되는데 현실은 물질에 딸려가는데 돈 같은 경우는 잘 딸려가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예수가 한 말이 있잖아. 부자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될래요? 그랬더니 네 돈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싹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거지로 와라 이랬어. 그랬더니 되게 고민을 하더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랬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돈에 집착해서 그걸 절대로 못 버려. 그거는 그게 수행법이야. 사실은 돈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버리잖아. 하나도 못 버리잖아. 그러면 뭘 또 테크닉으로 어떻게 돈도 갖고 이것도 갖고 그게 싹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호를 단신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직접 그렇게 해갖고 얘기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관념 청산이 참 어렵고 그 다음에 성관념. 성관념 뭐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 포기하는 거.
여자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남자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신성에 올려놓고 걔한테 다 뺏고 걔한테 다 사랑받고 하겠다고 착각하는 보호받고 모든 걸 해달라고 하는 그게 청산하기 어렵죠. 그게 성이에요. 근데 그게 투사되는 거야. 이제 돈으로 투사되고. 아니 이 사람들 그 경매나 야한 경매 들어오면 여기 3박 4일 4박 5일 하는 만큼 청산이 되잖아. 그치? 안 지르면 어때? 돈 없으면 어때? 돈 벌어가는 거지 경매가. 그치? 진료 좀 가격 낮을 때 진료 보기도 하고 청산이 엄청 되잖아요. 그쵸? 우리 아기들 청소 많이 됐지. 네. 그래서 경매할 때 어제 못 들어온 아기도 있다며. 그 아기 못 들어왔어? 왜? 성에 대해서 엄청 수치 주는 거야. 나 늙었으니까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서 성을 좋아하면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 반드시 들어오라 그래. 다음에 야한 경매 안 들어오면 혼난다 그래.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그거 봐봐. 성에 대해서 인정할 그러면은 사랑 못 받아. 성공 못해. 성에너지가 인간의 근원인데 그걸 인정 못 해갖고 못 들어왔구나. 아이고 그게 성관이 몰라서 그치. 아유 그러니까 들어와서 쳐다보고 그것만 해도 청산이 얼마나 되는겨. 이게 그게 경매가 은근히 마음만 잘 알아차리고 그거 보면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미움 쓰고 막 나는 못 쓰고 나는 가난해 막 이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마음을 보고 청산하는 입장에서 두려움 수치 많이 나가고 청산되니까. 그래서 경매 들어와서 우리 아가들 안 하더라도 경매 들어와서 그거 보고 청산하면 훨씬 이게 빠를 텐데. 그래서 청산을 위해서 만드는 이게 리얼이잖아. 진짜 내 돈이 들어가고 옆에 사람이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눈이 뒤집히지 안 뒤집혀? 여러분 생각해봐. 뒤집혀? 안 올라오면 인간이 아니야. 저 깨달은 도의만 안 올라오지. 엄청 올라오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공부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돈과 상관없이 없으면 어제 보니까 빼앗긴 아픔 엄청 느끼더만. 돈 없는 가난의 아픔 이럴 때 청산되지. 여러분 막 평소에는 그거 안 보려고 맨날 버리고 다니고 가난한 거 다 버리고 다니고 그거 언제 청산할래? 풀 때는 과거 경험적 갖고 좀 아파요 가난해요. 아유 그래서 언제 나가 리얼 다큐야 되는데 괜히 리얼을 갖다가 어디 주식 다 몰빵해갖고 그렇게 몇천만 원 뭐 몇 억씩 날려가고 징징 울지 말고 경매 와갖고 리얼로 사실은 딴 데 가서 그 에고들이 동관념 청산 안 된 에고들이 리얼로 가서 탕진하고 다니잖아. 어디 가서 그렇잖아. 성관념 어디 가서 망신당하고 다니잖아. 그렇게 수치당하면서. 그러지 말고 경매 와서 야경 와서 성수치 청산하고 일반 경매 와서 동관념 청산하고 이렇게 청산을 하십시오. 우리 아기들 알았죠? 네. 자 다음에 일반 경매 때 만나요 우리 아기는.